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두 단체장이 연일 부딪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금 지원 정책에서 빠진 청주시를 김 지사가 먼저 언론을 통해 저격하자 이 시장이 작심한 듯 김 지사 사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먼저 김영환 충북지사 정책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을 비롯해 신혼부부 대출이자와 다섯 자녀 이상 가구 지원 등 현금을 주는 김영환표 저출생 사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고. 이미 한 해 400억 원가량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 지사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출산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동참했지만 더는 여력이 없다면서 하고 싶으면 충청북도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직대로 500m 거리를 차 없는 광장으로 만들자는 김 지사의 구상도 반박했습니다. 거기다가 잔디 광장을 하면 과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원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희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청주시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라도 아무 문제 없듯 봉합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청주시를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날에는 기자들과 직접 만나 원래 도비와 시비 3대 7 분담률을 4대 6, 5대 5까지 줄여줬는데 청주시가 못한다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차 없는 광장에 대해서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고 광장을 만들자고 설득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여당 소속 두 단체장은 물론 충청북도와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주요 정책을 두고 맞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조만간 청주시 의회와 함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초부터 반복된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